네, 안녕하세요. 달밤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제 전공 이야기인 사회학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제가 최근에 올렸던 사회학 영상이 꽤 괜찮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게 아무래도 정시철과 또 가까워지다 보니까 대학에서 사회학이란 무엇일까 좀 궁금해하는 우리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 친구들에게 사회학 선배로서 제가 그동안 배웠던 수업을 중심으로 사회학은 이런 걸 배우는 곳이다. 라는 거, 그리고 그런 사회학과가 나랑 맞을까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견해를 조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과서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사회학이란 개인과 사회에 대해 탐구하는 학문인데요. 우리 고등학교 때 사회문화 배우잖아요. 그 사회문화에서 문화 파트도 배우긴 하지만 그보다도 좀더 사회 파트를 심화해서 이론과 함께 역사와 함께 배운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더 쉽게 말하자면 그냥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조금 더 이론적으로 분석해 보는 거예요. 사회학과에서는 어떤 걸 그러면 배우게 되나요? 흔히 기본적으로 1학년 들어오면 사회학 개론이라고 기본적인 이론 수업을 배워요. 뭐 오기스트 꽁트부터 시작해가지고 몇년 전에 돌아가신 울리히베, 위험사회라던가 고전 사회학에서부터 현대 사회학까지 모든 사회학 이론을 좀 총괄적으로 배우게 되고요. 세부적으로 제가 배웠던 과목 중에 좀 기억에 남는 게 일탈과 범죄라는 수업이 있어요. 이 수업은 사람들이 왜 일탈을 하고 범죄를 일으키는지 이것을 개인과 사회로 나눠서 가르치시는 수업인데요. 우리가 흔히 사회문화 시간에 배우는 디르켐의 아노미, 머튼의 아노미부터 시작을 해서 차별적 교제 이론, 낙인 이론까지 그 외에도 좀더 많은 역사적인 일탈과 범죄의 구분과 어떤 사회학적인 현상을 배우게 되는 학문입니다. 일탈과 범죄를 단순히 저 사람이 나쁘다가 아니라 저 사람이 누구랑 어울려서 저렇게 됐을까? 아니면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회 속에서 살았길래 저렇게밖에 만들어질 수 없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면 이게 바로 사회학적 생각이고 사회학이 일탈과 범죄를 다루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3학년 때 들었던 한류 사회학 수업과 문화 예술 사회학이라는 수업을 예로 들고 싶은데요. 일단은 문화라는 것이 어떻게 사회학에서 연구되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나라 문화는 우리나라 특히 대중문화는 어떻게 발전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리고 팀플로 했던 게 바로 BTS가 왜 성공했는지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이런 것들이 되게 궁금하잖아요. 어떤 텍스트적인 맥락에서 해석이 될까? 아니면 어떤 사회문화적인 맥락이 또 다른 게 있을까? 아니면 그들의 정말 음악성이 뛰어난 것일까? 아니면 뭔가 시기가 잘 맞았던 걸까? 이런 것들이 이제 문화 사회학에서 다루는 형성 이론, 뭐 이런 것들과 같은 이론들과 함께 해석되면서 그들을 좀더 분석해 나가는 수업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되게 재밌었던 수업이었는데,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의 대중문화를 보면 약간 일본스러운 문화가 분명 섞여 들어있고, 또 어떻게 보면 미국스러운 문화도 조금은 같이 섞여 있는 듯한 느낌을 들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대중문화의 역사적인 발전 과정을 배우다 보면 미국과 일본의 영향을 받아서 형성된 것이 지금의 어떤 한국식 대중문화라는 이론을 배우는데, 아, 그렇게 배우고 나니까 약간 우리나라에 섞여 있는 그런 일본스러움, 미국스러움이 조금 이해가 되고, 그걸 어떻게 이제 우리나라가 한국식으로 만들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해가 되니까, 좀 뭔가 제가 특히나 이제 20대들은 많이 대중문화를 접하기 때문에 내가 접했던 문화들에 대해서, 아, 이게 이런 거에 영향을 받았던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해줄 수 있어서 되게 이 수업은 저한테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석사로 고민하고 있는 전공도 바로 이 문화 사회학이라는 분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미디어 사회학 수업과 정보 사회와 쟁점이라는 수업을 들고 싶은데요. 미디어 사회 속에서는 또 어떠한 또 다른 사회적인 자아가 생긴다거나 아니면 어떤 또 다른 사회적인 현상이 생기고 있는지, 그리고 그 미디어를 이용하는 나라는 개인은 또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하는 수업입니다. 저희 학과 전설적으로 내려오는 어떤 한 과제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일베 일간 베스트에 들어가서 자극적인 글을 써서 추천 글을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은 과제에서 A뿔을 주셨다라는 수업이 있었어요. 단순히 뭐 어떤 관종이 되라 이런 게 아니라 일간 베스트라는 그런 사이트들은 어떤 사회적 맥락에 의해서 추천이 이루어지고 좀 생각해 볼수 있는 기회를 갖는 그런 수업이었다고 해요. 실제로 있었는지는 뭐 전설로 내려오는 거라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보사회와 쟁점 수업이나 미디어사회학 수업을 하면서 좀 읽었던 몇 개의 논문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재밌었던 게 일베를 사회학적으로 분석한 논문이 있었어요. 서울대학교 석사 논문인데,
그 논문을 보면 그들은 어떤 사람으로 대충 이루어져 있고 그들이 무엇을 혐오하고 왜 혐오하는지에 대한 분석을 했던 저래서 저랬던 건가? 라는 식의 조금 더 논리적인 이해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좀 그런 논문이었어서 뭔가 미디어 사회 속에서도 요새 막 서로도 물고 뜯고 난리잖아요. 이럴 때 단순히 제 별로야 이렇게 두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나아가서 쟤는 도대체 어떤 사회가 영향을 준 걸까?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또 사회학이 여러분께 되게 잘 맞을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몇 개 제가 배웠던 수업들의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말씀드린 내용 중에 이거 재밌겠다. 이거를 조금 더 학문적으로 연구해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바로 사회학과에 오셔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부모님이 야 거기 취업은 잘 되냐? 주변에서 사회학과 나와서 취업 잘 돼? 라는 질문을 하시는 것 때문에 사회학과 나오면 취업은 잘 되나요? 라고 물으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청년 실업이 심각한 요즘 시대에 어느 학과를 나오나 사실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 바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1학년 때 사회학과에 들어왔을 때 취업한 선배님이 딱 오셔서 그러셨어요. 야 사회학은 말이지 쓸모 없는데 또 쓸모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실용적으로 내가 뭔가 뭐 경영학과나 뭔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내가 당장 실행할 수 있는 건 없어도 뭔가 이 사회학이라는 학문을 뭔가 교양스럽게 내 머릿속에 지식으로 쌓고 간다면 내가 바라보는 시각이 넓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분야에 가서든지 나의 사회학적 시각을 발휘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게 아주 기억에 남습니다. 또한 사회학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갖다 붙이면 다 학문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경제학과랑 붙으면 경제사회학, 종교학과랑 붙으면 종교사회학. 그러니까 모든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틀과 시각을 제공해주는 것이 바로 이 사회학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사는 사회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 내가 만약 취업에 대해서 뭔가 어떤 기술적인 능력보다도 기본적인 베이스, 사회를 보는 조금 더 시각을 쌓고 싶다 하면 저는 진짜 사회학 강추드립니다. 이건 저희 교수님도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마지막으로 사회학 후회 안 하시나요? 네, 저는 정말 후회 안 합니다. 다시 고등학교를 돌아간다고 해도 저는 사회학을 선택할 것 같아요. 그만큼 저에게 정말 매력적인 학문이었고 그래서 저는 지금 석사까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꼭 사회학이 아니더라도 자신이 뭘 좋아하고 뭘 잘할 수 있는지를 한 번 더 과 선택하는데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 주변에 이제 졸업하는 친구들이 많이 생기면서 물어봤거든요. 너는 너의 과에 대해서 만족하니? 그런데 정말 과를 처음부터 그런 깊은 고민과 뭔가 자기 적성과 잘할 수 있음을 판단하고 선택한 친구들은 다들 뭐 대학 레벨이야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과 생활 재밌었어, 재미난 걸 배웠어 라고 말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일단 수업 자체가 어려우니까 대학 생활 자체가 조금 힘들어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 모르겠다 그냥 겨우 졸업장 하나 타온 거지 뭐 이런 친구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도 저는 정말 전공을 잘 만났기 때문에 저의 대학 생활이 빛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나에게 맞는 과는 어떤 것이 있을지 깊은 고민과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타 사회학과에 관련돼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다면 밑에 댓글이나 인스타 DM,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아주시고요. 그럼 여러분들을 예비 사회학도로서 뵐 수 있었으면 참 좋겠네요. 전국에 계신 모든 사회학과 학생분들 화이팅입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